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 챕터 6 페이지는 98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rry saw the boy's mother waving and their sister half laughing, half crying, running to keep up with the train until it gathered too much speed. Then she fell back and waved. 자, 해리는 보았어요. 그 소년들의 엄마가 waving 손을 흔드는 걸 and their sister 여동생이 half laughing 절반 웃고 절반은 울면서 그런 표정들 있죠? 눈물이 나오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웃음도 함께 웃는 것 같이 보이는 자 running to keep up with 자 keep up with 하면은 진도를 맞추다 아니면 속도를 맞추다 누구누구하고 뭐를 맞추다 그런 뭐 진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차하고 이제 속도를 맞추려고 뛰어갔어요. 계속 동생이 until gather. 자, 모으다 너무 많은 속도를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기차가 어때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이제 속도가 이제 쌓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차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fell back. 이제 뒤로 이제 마치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기차가 가기 때문에 and wave.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흔들었죠.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좀 더 내려와서 Harry watched the girl and her mother disappear as the train rounded the corner. Harry는 보았어요. 그 소녀하고 엄마가 disappear, 사라지는 것을. 뭐 할 때 그 기차가 round, 여기서 round 하면 이제 모퉁이를 돌아가는 거죠. Houses flash past the window. House, 집들이 flash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빛 있죠. 번개처럼 이렇게 슉슉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창문을 지나서 이렇게 빠르게 간다 그 말이죠. Harry felt a great leap of excitement. 자, Harry는 felt great leap. Leap 하면 점프하단 말이죠. 그 이렇게 신나는 게 굉장히 증가한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신나는 그런 기분. 갑자기 우리가 소풍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 막 그런 기분들 있죠. 뭐 그런 기분이겠죠. He didn't know what he was going to do. But it had to be better than what he was leaving behind. 자, 그는 몰랐어요, 이제. 그가 뭘 하게 될지. 이제 앞으로 학교 가게 돼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말이죠. 하지만, it had to be better. 더 나아야만 했다. 그러니까, 나음에 뭐 틀림없다. 뭐, what he was leaving behind. 뒤에, 여기서 남겨두다는 뜻이요. 남겨두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뒤에 뭘 남겨뒀어요? 그, Dursley's 가족이죠. Dursley의 가족.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겨두고 지금 뒤에다 떠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보다 낫겠지. 자, 그런 말이죠. 자, 더 내려가서 The door of the compartment slid open and the youngest red-headed boy came in. 자, 문이 열렸어요. 이제 객실에 문이 열리고 slid 옆으로 열리고 이제 미끄러지지. 그리고 가장 그 어린 소년 있죠. 그 빨간 머리 소년이 들어왔어요. Anyone sitting there? He asked, pointing at the seat opposite Harry. 여기 아무나 누가 앉아 여기? 자 이렇게 물어봤죠. Point 가리키면서 seat 좌석. Opposite 하면 이제 반대쪽이죠. Harry 반대쪽. Everywhere else is full. 다른 곳은 그밖에 다른 곳은 다 가득 찼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앉고 싶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Harry shook his head and the boy sat down. Harry가 이제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아무도 안 앉아. 그리고 그 소년이 앉았죠. He glanced at Harry and then looked quickly out of the window, pretending he hadn't looked. 자, 그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는 이제 우리가 glance 하면은 한번 이렇게 흘끔 쳐다보는 거죠. 해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창 밖을 봤죠. Pretending, 인척하면서 뭐뭐 인척. 그는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Harry saw he still had a black mark on his nose. 자, 해리는 여전히 그가 검은 마크가 그런 약간 묻은 게 코에 묻은 걸 봤다고 말이죠. 엄마가 지우려고 했죠. 이제 Hey Ron, the twins were back. Oh Ron, 그 쌍둥이들이 이제 돌아왔죠. Listen, we are going down the middle of the train. Lee Jordan got a giant tarantula down there. 자, 있잖아. 우리 지금 기차 중간쯤에 갈 거야. 그 말이죠. Lee Jordan이 got giant. 우리가 타란출라 하면은 큰 그 거미 있죠. 거미, 그 굉장히 큰 거미를 자이언트, 거인 그 거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자, 그러니까 우리 가서 뭐 보러 갈 거야. 뭐 그런 말이죠. Right, mumbled Ron. 자, right 뭐 이렇게 Ron 이렇게 중얼거렸죠. 자, 좀 더 내려와서 Harry said the other twin, "Do we introduce ourselves? Fred and George Weasley. And this is Ron, our brother. See you later then." 자, 그리고 나서 해리야 다른 트윈이 이제 쌍둥이가 말했죠. 우리가 우리를 소개했었나?
프레드하고 조지 위슬리야. 위슬리고 얘는 론이고 그리고 얘는 우리 동생이지. See you later. 그럼 나중에 보자. Bye, said Harry and Ron. The twins leave the compartment door shut behind them. Bye, 이렇게 해리하고 론이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트윈이 이제 그 슬레이드 이제 옆으로 미는 문이죠. 그 객실 문을 갖다가 이제 나가면서 문을 갖다 그들 뒤로 문을 닫았다 그 말이죠. Are you really Harry Potter? Ron blurted out. 너 정말로 네가 해리포터니? Blood 하면은 갑자기 쑥 내뱉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딱 그러니까 Harry nodded.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Oh, well, I thought it might be one of Fred and George's jokes, said Ron. Oh, 내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프레드하고 조지가 그냥 장난친 거라고 그 프레드하고 조지의 장난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and have you really got, you know, 너 정말로 그거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You know, 그 있잖아, 그 이제 you know는 이렇게 말을 갖다 중간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말이죠. 자, 아마 분명히 해리한테 있는 뭐 흉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